오직 당신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저는 최웅진 김선희 선교사의 막내딸 최진희입니다. 저의 엄마 아빠는요, 201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전남 광주에서 다문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곳은 외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사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 이모가 바로 태국 우동타니 님 이모예요. 좀 제가 있네요. 너무 재밌는 교회 생활이었어요. 이모 삼촌들은 성경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이거는 주중 성경 공부 모임 영상이에요. 아마 엄마 아빠가 10년 다문화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일 거예요. 님 이모와 태국 삼촌 이모들이요. 엄마 아빠는 다문화 사역 10년 차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가플리징 교회에 파송을 받고 태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태국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일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마을 학교를 다녔고 엄마는 거기에서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친구들이 한국말을 따라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기에도 한국에서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과 넌로만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지금까지 대사를 읽은 성우 꿈나무 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 되기를